남해안에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이 많아서 유람선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상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사고 대비 훈련 현장을 조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항에서 장사도로 향하던 유람선에서 불이 난 것을 가장한 인명 구조 훈련. 놀란 승객 15명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바다에 급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있죠. 폭발로 불이 커지고 선체에 구멍이 나면서 침수가 진행되는 위험 상황에 놓인 유람선. 해경이 승객 구조에 나섭니다. 통영 연안 VTS에서 알립니다. 사고 발생 10분 뒤 헬기가 도착해 사람을 구한 데 이어 9명 정도 유람선에 접근해 승객들을 무사히 구합니다. 이번 훈련은 남해안 비경을 즐기기 위해 유람선을 타는 승객이 몰리는 계절을 맞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박 26척과 헬기 6대, 해경과 군 소방을 비롯해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 4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효율적인 인명구조 훈련과 함께 국민 참여형 훈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해안 섬 70 곳을 하루 최대 200여 차례 오가는 유람선은 모두 69척.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